예,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신 모양이죠? 우리 시장님 멋있으시죠? 대답이 별로. 저는 외국이라서 이렇게 소탈하게 입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줄 알았더니 청바지 입고 출근하시는군요, 시장님이. 원래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분들도 청바지 입고 출근해도 되는 거죠? 근데 왜 저기 다른 분들은 다 양복 입고 출근하셨을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협동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하면은 협동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13년, 작년 봄에 나왔고 한 350페이지쯤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서 세 학기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대학원 한 학기가 한 50시간 되기 때문에 150시간 동안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건데, 여러분한테는 특별히 한 시간입니까? 한 시간 반입니까? 한 시간 반. 그러니까 딱 100분의 1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공무원은 유능하시니까 한 시간 반 동안 해도 다 핵심은 알아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그냥 들어갈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쪽 사람 좀 부자같이 보이죠? 예, 우리 화성 공무원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머리에 1%라고 하는 실크 헤트를 쓰고 있습니다. 1%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인기를 왕창 끈 피케티라고 하는 학자가 1%의 부자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 그러면 20대 80사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20% 내에서도 10%가 더 많은 자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또 1%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피케티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자산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 뭐 집, 금융자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상위 10%가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10%가 전체의 몇 퍼센트나 갖고 있을까요? 예, 자산은 한 70%를 상위 10%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식 통계는 45인데, 세금 통계로 하면 프랑스가 42, 아, 영국이 42%인데, 실제 세금 통계로 하면 70%인데, 우리나라 공식 통계는 10%가 45%를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하위 50%가 전체 자산의 약 5%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하위 50%에 속하는데, 전체 국민의 절반이 갖고 있는 게 5%밖에 안 되죠. 그만큼 불평등이 심하다. 그 뜻에서 이제 1% 부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은 누구죠? 이분 누굽니까? 예, 교황입니다. 근데 뭐왜 대답을 이렇게 잘안 하세요? 지금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황이 작년 11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취임을 해서 11월에 사도 권고,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교황, 옛날에는 황제라고 해서 치가라고 불렀는데, 그 교황이 이제 사제들과 신도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교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교황의 사도 권고에는 항상 현실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챕터 2, 그러니까 2장이 그거였는데, 거기에 트리클 다운 경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교황이. 트리클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부자들의 물그릇이 가득 차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현상, 이게 트리클 다운입니다. 그래서 부자들 물그릇이 가득 차면,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서 가난한 사람들도 다 함께 잘 살게 된다. 그게 트리클 다운 경제학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파이가 먼저다. 파이를 먼저 키우면 그 다음에 나눠 먹을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교황이 이런 말도 했어요. 글에다가 부자들의 물그릇이 너무 빨리 커진다. 물이 들어가는 속도보다 물그릇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럼 절대로 넘칠 수가 없겠죠. 이 상당히 과격한 얘기입니다. 성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트리클다운 경제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도대체 너한테 누가 가르쳐줬니? 이러면서 어떤 막시스트 공산주의자 리버럴리스트가 그랬냐라고 하니까 교황이 뒤에 있는 분을 가르칩니다. 이분 누구죠? 예, 예수입니다. 예수의 원래 뜻이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학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경제, 경제학 그러면 아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그건 경제 경제학이 완전하게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가정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같이 경제학을 35년 공부한 사람도 아주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 그림 하나면 경제학 모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가격을 세로 축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원래는 함수는 이렇게 읽는 건데 아래에서 위로 읽자 이렇게 세로로 읽는 건데 이렇게 가로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처음부터 헷갈리게 사람을 만드는데 이 그림 하나 가지고 모든 시장을 다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시장이든 파생상품 시장이든 오늘 제가 오면서 들으니까 이제 석유 가격이 70달러까지 떨어졌다는 그 석유 시장을 설명하는데 그 시장까지 다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소주로 설명을 소주 시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주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그럼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예. 오랜만에 이 대답이 커졌습니다. 적게 마십니다. 소주 가격이 1,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많이 마시죠. 그럼 많이 마신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 그래서 이 두 점을 이은 것이 수요 곡선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가격이 높아지면 적게 소비하고 가격이 낮아지면 많이 소비한다. 이게 경제학책의 100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수요 곡선의 도출. 이렇게 쉬운 거를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소주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그럼 많이 생산할까요? 적게 생산할까요? 지금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많이 생산할까요? 적게 생산할까요? 적게라고 대답하신 분은 경제부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소주 하나 생산 원가가 1,500원인데 지금 10만 원이다. 그럼 한 병 팔 때마다 98,500원 남죠? 그러니까 최대한 생산할 겁니다. 만약에 돈이 있으면 공장을 하나 더 세울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일 때는 많이 생산됩니다. 천 원일 때는 천 원에 생산해도 이익이 날 수 있는 공장만 생산하겠죠. 그러니까 적게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은 게 공급 곡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경제학 반을 마스터하신 건데 금방 경제학책을 하나를 떼게 될 겁니다. 10만 원일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 팔려고 하는 생산은 이만큼 됐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소주가 남아돕니다. 이만큼 남아돕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자, 천 원일 때는 생산은 이만큼 됐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죠. 너도 나도 소주를 살려고 돌아다닙니다. 가격은 올라가죠. 왔다 갔다 하다 여기서 만나겠죠. 이때 만일에 5천 원이고 화성에서 팔린 소주가 100만 병이라고 그러면 5천 원을 균형 가격, 100만 병을 균형 수량이라고 합니다. 10만 원일 때는 공급자가 불만입니다. 생산은 했는데 안 팔리죠. 천 원일 때는 소비자가 불만이죠. 사고 싶은데 못 사죠. 그러나 5천 원일 때는 모두 만족합니다. 공급자도 만족하고 소비자도 만족하죠. 모두가 만족합니다. 즉 아무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를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했죠? 예,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우리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오죠.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이런 가격의 움직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즉 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즉 소비자, 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의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이 소주를 마셔서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을까만 생각하고 10만 원일 때 몇 병, 천 원일 때 몇 병을 선택한 거죠. 공급 곡선은 당연히 공급자의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이걸 생산해서 얼마나 이익을 볼까를 생각한 거죠. 즉 이기주의와 이기주의가 맞부딪혔는데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죠. 그거를 만든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가격이다라는 거죠. 개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돼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공공의 이익에 공모하게 된다.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사실은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챕터 10, 물론 맨 처음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국가 간의 무역을 하는 데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뻥튀기해서 경제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과 가격 움직임을 굉장히 특권화해서 경제학이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 이 얘기는 아담 스미스의 이 얘기는 당시에는 혁명적인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여기에 국가가 필요가 없죠. 정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이 가격이 움직여서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운 상태. 적어도 물질이나 서비스의 공급과 물질이나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게 시장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장을 도입하고 시장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지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특히 지난 30년간은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죠. 어쨌든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혁명적인 얘기였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게 1776년입니다. 그럼 당시 유럽은 어떤 정치 체제였을까요? 1789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대혁명. 우리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789 대혁명입니다. 그럼 1776년은 바로 중상주의 국가입니다. 왕권 신수설, 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미 18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 그러니까 제조업자라든가 상인들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자기들 사치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 왕들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부르주아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얘기를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객관적인 사실처럼 증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경제학이 그다음부터 이른바 사회과학의 여왕이 되고 경제학이 우리 삶에 많이 들어오고 특히 최근에는 경제학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보고 뭔가 루저가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까지 심어줬습니다. 근데 경제학은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이기적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째, 인간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 추구한다. 둘째, 그 물질적 이익을 즉각 개선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요? 많은 분이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데 또 하나는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가정입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시장 실패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 책에 보면 지금은 한 20페이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배울 때만 해도 한 100페이지 됐어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시장 실패론이 굉장히 줄어서 10페이지 정도? 시장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은 시장은 원래 실패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할 건 시장 실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과연 이기적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이기적이다. 네, 공무원이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책을 펴시는군요.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 손 들어보십시오. 시장님만 손 들었어요. 자, 인간이 이기적인지 아닌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짝을 지으십시오. 두 분 짝을 지으십시오. 지금부터 게임을 할 거예요. 별거 다 시켜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냥 두 분씩 짝을 지으십시오. 짝 지으셨어요? 한 분은 A고 한 분은 B입니다. 그냥 정하세요. 자, 하늘에서 A한테 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횡재한 거예요. B도 봤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A가 할 역할은 뭐냐면 B한테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 액수를 제시합니다. 0에서 만까지 어떤 액수라도 좋습니다. B의 역할은 뭐냐면 A가 제시한 액수가 마음에 들면 yes, 마음에 들지 않으면 no입니다. yes를 하면 A가 제시한 대로 분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3,500인데 B가 yes 그러면은 A는 6,500원 갖고 B는 3,500원 갖고 끝납니다. 그런데 B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no 하면 A, B는 다 제로 제로가 됩니다. 만 원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함정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하십시오. 게임하십시오. 다 하셨죠?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게임은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만 원씩 드려야 되는데 여기 만 원씩 드리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이 최후 통첩 게임은 80년대 말에 고안돼서 지금은 아마 만 번 이상 행해졌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영어로 얼티밋팀 게임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어마어마한 문건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게임이 왜 이렇게 많이 행해졌냐면 이게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아까 경제학이 가정한 대로 진짜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A와 B가 전부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경제학이 예측하는 답은 경제학은 그걸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균형은 답은 이론입니다. A가 이론을 제시하고 B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A가 이론을 제시했을 때 B가 할 수 있는 일은 yes와 no죠. yes 하면 이론, no 하면 제로죠. 어느 쪽이 커요? 물질적 이익이 어느 쪽이 커요?
이론이 크죠. 그러니까 B는 예스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A는 이론을 제시해서 예스하게 하고 자기가 9,999원을 가지는 게 가장 큰 이익이죠. 따라서 균형은 9,999원과 이론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의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에서 제로 제로 된 팀 손으로 오십시오. 예, 두 팀. 오, 두, 안 했군요. 아주 두 팀밖에 없는 거 보니까. 거기 노 한 팀 어느 분이 A십니까? 예, 얼마 제시하셨어요? 예? B는 왜 6,000원인데 노 하셨어요? 아, 2,000원 제시했어요? 2,000원인데 2,000원도 이익인데 왜 노 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또 그 옆에는 바로 그 양쪽에서 예, 누가 A입니까? 예, 얼마 제시하셨어요? 4,000원? 4,000원인데 노 하셨어요? B?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5대5 아니라서? 차라리 4,000원, 내가 4,000원 갔느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제로제로. 네, 잘하셨습니다. 자, 1,000원, 9,000원 있습니까? 1,000원 제시했는데 예스했다. 없죠? 2,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인데 예스했다. 네, 있을 겁니다. 5,000원, 예, 네, 대부분입니다. 5,000원 이상. 이 있네요. 누가 A입니까? 5,000원 이상? 두 분이 상하 관계세요? 아, 만 원이니까 그럼 이따 100만 원 갖고 한번 해볼까요? 또 좌우 뒤에는 얼마 제시하셨어요? B는 누구세요? A는요? 부부 관계세요? 이 게임에 그렇게 만 번 이상 행해지긴 처음에는 하버드대학교나 스탠포드 같은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과 경제학과 대학원생들이 다 있지만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심지어 오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이 섬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이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4,000원에서 5,000원이 대부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500원 이하일 때는 조금 전에 2,000원에서 우리 노한 팀이 나왔잖아요. 많은 상당 부분이 2,500원 이하를 제시하면 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노했냐고. 그랬더니 It's not fair, 영어로 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 죽고 나 죽자 한 거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게임은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행동경제학자들이 두 가지를 유추하는데 첫째, 인간은 언제나 남을 생각한다. 맞죠? 인간은 언제나 남을 의식합니다. 내가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언제나 의식하죠. 경제학에서만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대체로 경제학과 경영학과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물론 성적 증명서 갖고 오라고 해서 성적이 저처럼 나쁘면 괜찮아요. 그러나 성적이 좋다 그러면은 그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앞으로 며느리나 사위 얻을 때도 경제학과 경영학과는 대체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훈련이 돼 있거든요. 실제로 경제학과 경영학과한테 최후 통첩 게임을 하면 3,000원 정도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4,000원에서 5,000원인데 경제학과 경영학과는 3,000원에서 4,000원 나와요. 그게 합리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인간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상호성이라고 부릅니다. 리시프로시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 경제라든가 또는 공유경제 이런 얘기를 할 때 협동조합 이런 얘기를 할 때 호혜적이란 말 쓰죠. 그게 바로 리시프로칼입니다. 그러나 이걸 상호성으로 저는 꼭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플러스 상호성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협동에 중요한 건 마이너스 상호성입니다. 마이너스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화성에서 협동이 굉장히 잘 일어나려면 화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이타적인 인간, 남을 도울 줄 아는 인간, 따뜻한 인간들 사이에서 협동이 일어나겠죠, 잘. 그런데 그 화성에서 착한 부모 사이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태어나죠. 이기적인 인간이 태어난다거나 또는 외부에서 이기적인 인간이 이사를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화성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요. 그럼 이 이기적인 인간은 자기는 돕지 않고 남이 돕는 건 받아 먹겠죠. 그럼 이 이기적인 인간은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고 그걸 모방하는 사람들이 쫙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이타적 인간만 있는 상황에서는 이적 인간이 쫙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호적 인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상호적 인간은 쉬운 인간이에요.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남이 나한테 이기적으로 대하면 나도 이기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또는 나한테 냉담하게 대하면 나도 냉담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인간들이 하는 태도죠. 사람은 보통 상호적으로 행동하지 순수하게 이기적이거나 순수하게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타적 인간과 상호적 인간이 섞여 있는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무 문제 없죠? 상호적 인간은 이타적 인간을 만나면 서로 돕죠. 플러스에는 플러스로 대응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기적 인간이 들어왔을 때 이타적 인간은 그냥 돕죠. 그래서 이기적 인간이 커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상호적 인간은 이기적 인간이 커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하겠죠. 가서 꽝 때릴 거 아니에요. 응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상태는 착한 사람들과 이런 상호적 인간들이 섞여 있는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물학에서는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즉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협동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한 5년을 공부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떠오른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가 협동을 원한다면 먼저 협동하라. 마태복음이죠. 이보다 마태복음보다 500년 전에 논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소부력 물시여인.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마라. 네가 배반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이 너한테 이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네가 먼저 이의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다 상호성입니다. 즉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이 나오기 전에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동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또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300년 전에 경제학이 나오면서 이기적 인간을 만들어내고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시장이 잘 그걸 조정해 줄 테니까 마음 놓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라고, 인류 역사 130만 년 동안 딱 300년 동안만 이기적 인간에 대한 칭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기적 인간이 절대로 풀 수 없는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회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중에 몇 개만 소개를 드릴 텐데, 공공재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재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고 하지만 공공재만은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공공재의 정의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입니다. 어렵죠?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경합성은 어떤 사과를 내가 먹으면 그 똑같은 사과를 다른 사람 못 먹죠. 이게 경합성입니다. 그럼 비경합성은 내가 소비하는데 다른 사람도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게 비경합성입니다. 그런 재화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데 동시에 다른 사람도 소비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배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돈 안 내고 물건 집어가면 절도죠. 안 되죠. 그게 배제성이에요. 그럼 비배제성은 돈 안 주고도 집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재화라면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겠죠. 소비자는 살려고 하지 않죠. 집어갈 수 있으니까. 공급자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된다. 이게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게? 경제학 교과서에 공공재로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공하는 게 다 공공재예요. 대표적인 게 국방입니다. 휴전선을 지키는 게 국방이죠? 내가 휴전선을 믿고 단잠을 잘 때,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잠을 자는 걸 갖다 방해하지 않죠. 동시에 소비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 국방을 해준다면, 돈을 내서 국방 휴전선을 지켜준다면 나는 돈 낼 용의가 없죠. 남들이 지켜주면 좋겠죠. 만일에 세금을 강제로 걷지 않고 여러분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걷어요. 이 돈을 걷어서 휴전선을 지킬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은. 난 필요 없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공공재 상황은 사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는 해가 져도 조명이 많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 있지만, 농촌은 바로 화성도 시골 쪽으로 조금만 나가보면 해지면 깜깜합니다. 달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자꾸 다쳐요. 논두길에 사람들이 넘어져 자꾸 다쳐요. 그래서 가로등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살고 가로등 값은 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침 9시 반이라 다 자요. 제가 강연해서 이렇게 많이 자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가로등값 만 원에 가구가 10가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시장님이 계셔서 그런가?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럼 재미없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천 원씩 내면 되죠? 근데 재수없게 그 마을에 경제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가구가 똑같이 가로등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가구는 가로등을 많이 필요하고 어떤 가구는 가로등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컨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데 굉장히 밥맛이를 좋아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로등이 없어 넘어지면 잘못하면 죽음에 이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 마을에 신혼부부가 사는데 얘들은 이상하게 해만 지면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밤눈도 밝아요, 젊어서. 그럼 이 사람들은 가로등이 별로 필요 없죠.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등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내고, 만 원을 내되 많이 내고, 예컨대 5천 원 내고, 가로등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은 500원이나 천 원만 내자. 이게 합리적이다.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10가구한테 설문을 돌렸습니다. 나는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더 많이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설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많이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없다. 10가구가 전부 필요 없다고 대답해서 가로등을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된다. 이게 경제학에서 하는 답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학의 답은 틀렸습니다. 국방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가로등 세우기는 다릅니다. 아마도 천 원씩 낼 거예요. 그냥 내서 세울 거예요.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많이 필요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없다고 한다면 그 별로 필요 없는 신혼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 끝까지 내서 2천 원, 3천 원 내서 가로등을 세울 겁니다. 즉 이건 협동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문제가 이기적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첫째는 국가가 해결할 수 있고 둘째는 스스로 우리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협동에 의해서 토론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공공재입니다. 내가 민주주의를 소비한다고 해서 남이 민주주의를 소비하는 걸 방해하지 않죠. 그죠?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어떤 사람은 빼고 도입할 수 있어요? 없죠. 비배제성.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다. 맞죠? 이기적 인간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건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이 정도의 경제성장과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달성한 날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한국만큼 잘 살고 한국만큼 민주주의를 누리는 나라가 있나? 한국 빼고 또 있나? 없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사람이 이기적이라면 절대로 스스로 이기적인 인간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어떻게 있죠? 지금 많이 훼손됐지만 그래도 상당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어떻게 있죠? 부모들은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합니다. 대모하러 가는 날 아버지가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은 언니나 똑같았어요. 네가 옳다. 지금 우리나라 독재 많고 독재 맞고 그거 바꾸는 게 옳다. 근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커서 해라. 커서 훌륭한 사람 돼서 바꾸라. 그리고 세 번째 하는 말은 왜 너냐. 이게 바로 공공재의 성격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희생돼서 그때는 잘못하면 잡혀가면 죽었어요. 희생돼서 민주주의가 도입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누리잖아요. 근데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 모두 들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민주주의가 없을 겁니다. 즉 공공재는 어떤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도 공급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재는 국가가 할 수도 있고 협동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희생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희생이라는 건 상당한 이타주의죠. 전체를 위한 거죠. 그리고 이 모두는 뭐냐면 전체를 위해서 국가도 사실은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토론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위한 토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유주의 비극은 뭐냐면 이건 하딘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1971년에 써서 유명해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의 제목입니다. 공유주의는 영어로 commons인데 commons는 지금도 연구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공원이에요. 근데 옛날엔 그게 뭐였냐면 공동 목초지였습니다. 각 농가가 자기 양을 그 공동 목초지에 풀어서 양을 기르는 거죠. 그런데 만일
각 농가가 전부 이기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양을 키웠을까요? 양의 마리수는 되도록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풀어놓겠죠. 모두 그렇게 행동하면 한다면 공유지는 말라붙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딘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공유지를 자른다. 개인에게 다 나눠준다. 영국의 앵클로저가 바로 그겁니다. 담을 치는 거죠. 자기에게 자기 목초지를 나눠주면 거기다가 쓸데없이 많이 양을 길러서 목초지를 다 말라붙게 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첫 번째 해결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한 농가당 두 마리 이상한데 하루에 세 시간 이상 풀어놓으면 안 돼. 그리고 철저히 규제하면 공유진 살아남겠죠. 이 두 가지 해결 방식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장과 국가, 사유화와 국가라고 하는 두 가지 해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보고 머리를 갸우뚱하던 대학원생이 한 명 있었어요. 당시 1971년에 대학원생이었으니까 지금은 70살이 넘었죠. 대학원생의 이름은 엘리노어 오스트롬입니다. 2009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입니다. 2009년에 엘리노어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때 두 가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첫째,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노벨 화학상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한번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대답을 계속하랍니다. 퀴리 부인이죠. 즉 1회부터 노벨 화학상은 여성이 받았지만 노벨 경제학상은 2008년까지 단 한 명의 여성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스트롬은 경제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치학자였어요. 경제학은 원래 다른 학문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성이면서 정치학자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줬으니까 이 엘리노 오스트롬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공유지의 비극을 평생 연구를 했습니다. 오스트롬의 의문은 이거였어요. 첫째, 하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유지의 비극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닷속 물고기. 이것도 이기적으로 잡아내면 멸종하겠죠.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딘의 방식대로 하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바다에다가 벽을 쳐야 되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물고기들이 죽어버릴 거예요. 이번에는 회유를 해야 되는데 벽 때문에 회유를 못하니까 죽어버립니다. 첫 번째 방법 안 돼요. 두 번째 방법, 국가가 규제한다. 예, 고등어 보호협약을 맺었습니다. 30cm 이상은 안 돼. 5월에는 얼마나 잡으면 안 돼. 우리 정부는 열심히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안 했어요. 그럼 우리 정부는 그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겠죠. 즉 국가는 자기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을 유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가는 선거 때문에라도 더 이기적으로 행동해요. 우리 한미 FTA 할 때 보면은 국가가 외국하고 협상해서 밀리고 돌아왔다고 막 욕하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민을 규제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다 규제와 사유와 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 인류가 다 걸려있는 공유지의 비극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유지의 비극이란 것은 우리 모두 그 공유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남용을 하면 그 공유지 자체가 없어지는, 파괴되는 걸 말합니다. 뭘까요? 우리 전 인류가 다 걸려있는 공유지의 비극. 네, 오존 비슷합니다. 기후온난화가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기적으로 개인이, 기업이, 공동체가, 그리고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2050년이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섭씨 2도가 올라가서 2050년이면 저는 죽어서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 딸을 불렀어요. 야, 이건 아빠 문제 아니다 분명히. 그리고 내가 왜 나하고 관계도 없는 걸 머리를 싸매니, 이거 네가 일하라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더니 60 넘었네 아빠, 뭐 죽어도 돼 그래요. 그래서 네 애는 그랬더니 나 결혼 안 할 건데. 사람은 재밌습니다. 모두 다 죽는다 그러면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만 죽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나와 내 아이만 죽는다 그러면 해결해야 되지만, 모두 다 죽는다 그러면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사유화로 해결할 수 없죠. 기후온난화를 사유화로 해결할 수 없죠. 중국하고 한국 사이 벽을 칠 수가 없잖아요. 국제협약은 있는데도 안 지켜지죠. 이게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오스트롬의 두 번째 의문은 이거였습니다. 만일에 하딘 얘기가 맞는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어야 된다는 거지. 왜?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공유자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숲에서 나무를 베었어요. 그 마을숲은 공유자원이었습니다. 물도 공동 우물을 길었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강물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걸 전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훼손했다면 각 부족은 다 멸망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사람들도 이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비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 세계 500군데 사례를 조사합니다. 말이 500군데지 500개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일본 있습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도 있어요. 조선실록을 뒤져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을 안 남긴다고 일본 애들이 이런 이 미신을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의 기록은 세계에서도 가장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조선실록, 그보다 더 자세한 승정원 일기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강물을 잘 관리해서 칭찬한 군수, 그리고 잘 관리 못해서 혼난 군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승정원 일기를 보고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스트롬이 또는 그 대학원생이 제자가 그 마을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물어보고 그걸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500개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개의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 오스트롬의 공유지 관리의 8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갖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죠. 그게 1990년인데 그리고 나서 한 20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그 규칙이 게임 이론으로 수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검증했습니다. 첫째는 경계를 정한답니다. 우리 마우스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 마우스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먼저 경계를 정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 다 모여서 스스로 규칙을 정한다. 1m 이하가 되는 나무는 자르면 안 돼? 8월에는 자르면 안 돼? 뭐 이런 규칙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규칙이 미신하고 자주 연결돼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나무를 자르면 아이가 병에 걸린다. 이건 명백한 미신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공유지 관리를 하는 어떤 규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규칙을 정하고 세 번째는 모두 합의한다. 네 번째, 그 규칙을 어기는 자를 응징한다. 제재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초범은 약하게, 중범은 강하게, 삼범은 더 강하게, 뻔하죠. 일곱 번째, 불만이 있는 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분쟁 처리 절차를 둔다. 여덟 번째, 상위 제도와 하위 제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흔히 식민지 때 들어오면은 가령 화성 바다를 어촌 개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물고기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보면 굉장히 미신이 많이 섞여 있고 엉터리 같거든요. 그럼 식민지 총독과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관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 어족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나름대로 그 공동체가 관리하는 규칙이 있었다면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적인 더 큰 차원에서의 과학적인 관리를 조화롭게 연결해야지 위에서 아래 걸 없애게 되면 부작용이 더 심하다. 이게 오스트롬의 폴리센트릭 어프로치라는 겁니다. 다중심 접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는 개인 차원도 있고 지방 차원도 있고 군 차원도 있고 그 위 차원이 있고 더 큰 차원이 있으니까 그 네 가지 차원이 각각의 원리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꽂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오스트롬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기후온난화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마치 국제협약만 만들면 다 될 것처럼 국제협약 만드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협약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역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회사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공유지 비극입니다. 역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자체에 의해서 해결됐습니다.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비극,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비극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무임승차자가 존재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10집이 가로등 세우는 문제를 냈는데 내가 설문을 딱 받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중간쯤이야. 그냥 알아요. 근데 옆집은 나보다 훨씬 더 가로등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얘가 필요 없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필요 없다고 대답합니다. 즉 무임승차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무임승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고 연결시키면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왜? 시장에서 그게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물론 시장이 해결할 수 있어도 국가가 개입할 경우는 많은데
다 사회적 딜레마,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회적 딜레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우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점심값의 딜레마입니다. 요새 점심값 어떻게 됩니까? 다섯 명이 중국집에 갔어요. 점심값 어떻게 됩니까? 네, 각자 내죠. 근데 이렇게 내기로 했어요. 뭐를 먹었든 간에 다섯 명이 먹은 점심값을 다 합쳐서 5분의 1로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주문할까요? 에이,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시키겠죠. 그러나 나올 때 화날 겁니다. 나는 5,000원짜리 시켰는데 남들이 다 2만원짜리 시켜서 나올 때 나도 18,000원 낼 때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도 탕수육을 시킵니다. 그게 점심값의 딜레마입니다. 뻔하게 모두가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딜레마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게임이론은 제2차 대전 때 발명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 이게 전략이죠. 즉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게 사회적 딜레마 게임입니다.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이론으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자는 거죠. 다행히 두 명이 등장하고 두 개의 전략이 등장하는 2x2 게임에는 사회적 딜레마가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만 풀면 아까 같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풀 가능성 또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다 아시죠? 드라마에 자주 나옵니다. 최근에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야 이 죄수의 딜레마가 나왔었습니다. 죄수 딜레마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의 죄수가 잡혀왔어요. 합쳐서 10년짜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각각 5년씩이죠. 그런데 물증이 없어요. 현재 물증이 없는 상태로 그냥 기소를 하면 이 죄수들은 1년씩만 살고 나옵니다. 그걸 죄수들도 알고 있어요. 검사가 꾀를 내서 이 죄수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네가 만일에 물증을 내놓는다면 네 죄를 쟤한테 뒤집어 씌우겠다. 즉 너는 석방, 쟤는 10년. 이렇게 꼬시면 죄수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딜레마에 빠이죠. 물증을 내놓을 것이냐, 의리를 지킬 것이냐. 결국 답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둘 다 물증을 내놓는다. 그래서 5년씩 산다가 답입니다. 게임으로는 상대 행동에 따라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니까 상대의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상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죠. 물증을 내놓거나 내놓지 않거나. 자, 각각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유리한가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물증을 내놓을 거예요. 그럼 나는 내놓는 게 유리해요? 안 내놓는 게 유리해요? 안 내놓으면 10년이죠. 내놓으면 5년. 그러니까 내놓는 게 유리합니다. 내놓으면 내놓는다. 상대가 물증을 안 내놓을 거예요. 그럼 난 내놓는 게 유리해요? 안 내놓는 게 유리해요? 안 내놓으면 1년이죠. 둘 다 안 내놨으니까. 내놓으면 석방이죠. 그러니까 내놓는 게 유리하죠. 상대가 내놓으면 나도 내놓는다. 상대가 안 내놓으면 내놓는다. 어느 경우든 내놓는다죠.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내놓는다. 그걸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언제나 이쪽이 A가 나고 B가 상대방입니다. 각각 네 가지 경우가 있죠. 둘 다 협동했을 때 협동 배반, 배반 협동, 배반 배반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케이스마다 내가 얻는 점수가 앞에 점수고 상대방이 얻는 점수가 뒤에 점수입니다. 그 점수가 내 점수가 이렇게 N자 형태로 되면 전부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상대가 협동했을 때 이 경우죠. 협동하면 3, 배반하면 4. 그러니까 배반합니다. 상대가 배반했을 때 협동하면 1, 배반하면 2니까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난 무조건 배반이죠. 상대도 무조건 배반이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2가 답입니다. 균형이에요. 이게 내쉬 균형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보면 개인적으로도 이게 낫죠. 3, 2니까. 사회적으로 봐도 이건 4고 이건 6이니까 협동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배반을 택하게 되는 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지금 수학으로 써놔서 그렇지 옛날 얘기에 많이 등장해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죄수의 딜레마에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죄수의 딜레마에 걸립니다.
특히 아이가 고등학교가 되면 거의 100% 걸립니다. 뭘까요? 우리가 아이가 고등학교가 되면 무조건 걸리는 죄수의 딜레마는 뭘까요? 예, 사교육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수 딜레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나도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이건 상호성이에요. 이건 언제나 맞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착하게 행동하는데도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무조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럼 죄수의 딜레마예요. 자, 사교육이 그런가 아닌가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사교육을 시켜요. 우리 아이는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켜야죠. 안 시키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 이건 대답을 잘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사교육을 안 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사교육을 시키건 안 시키건 시키죠.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50만 명의 부모가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럼 모두 시킨다. 만일에 똑같은 사교육을 50만 명이 시키면, 그리고 아이들이 똑같이 공부했다고 한다면 등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돈 썼다? 애 괴롭혔다? 그런데 효과는 없다.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이 이의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교육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까요? 오늘 가르쳐드립니다. 근데 똑같은 사교육이라고 생각 안 하죠, 여러분은? 좋은 사교육이 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사교육을 향한 경쟁을 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애 사교육에 때려붙습니다. 그럼 사교육 가격은 올라가죠? 앞으로 여러분이 아이들의 대학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럼 어떤 애가 유리할까요? 어떤 애가 유리해요? 부자 애들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현실입니다. 제가 79년에 78년에 1학년으로 사회계열로 들어가서 2학년 때 경제학과에 올라갔는데, 그때 저는 우리 과가 경상도과인 줄 알았어요. 하도 시끄러워서. 근데 우리 과에 경상도 애들이 아무리 많았어도 30% 안 됩니다. 전라도 애들이 20% 정도 되는데 얘들은 뭐 사투리 안 쓰는 애들이고, 79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사투리 쓰면 불이익을 보니까 전라도 애들은 절대로 사투리 안 썼는데, 경상도 애들은 그때 박정희 말기잖아요. 지 세상이니까 무지하게 시끄러웠습니다. 제일 시끄러웠던 애가 유시민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서울대 경제학과는 어떨까요? 조용할 겁니다. 다 표준말 쓸 겁니다. 적어도 70% 이상이 서울 애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반 이상은 강남 애들일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애들을 위해서 사교육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서울대 갈 거라고 하는 황당한 믿음 하나 가지고 돈 때려붓고 애 괴롭히고 있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예요? 지금? 몰라요? 할아버지의 재산,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게 지금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엄마의 정보력도 부자여야 되죠. 엄마가 사교육비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부자가 이기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게임은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죄수의 딜레마를 바꾸지 않는 한 이 게임에서 우리 아이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오늘 풀어드립니다. 치킨 게임은 뭘까요? 치킨 게임은, 여러분 제임스 딘 아세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제임스 딘을 알아요? 제임스 딘은 60년대 배우예요. TV에 나와요? 근데 제임스 딘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키가 70이 안 돼요. 자이언트에서 딱 3개 찍고 죽었어요. 이유 없는 만화? 자이언트, 에덴의 동쪽. 자이언트에서 보면 로커드슨하고 제임스 딘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두고 경쟁하잖아요. 로커드슨 90이 넘는 거인이고 미남이잖아요. 옆에 섰을 때 보면 목에도 못 가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이유 없는 반항에 치킨 게임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유 없는 반항 초기에 보면은 제임스 딘과 동네 건달이
차를 절벽을 향해서 몹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드라마 이 살인의 추억을 흉내냈던 드라마 갑동이에 나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겁이 나서 먼저 세우면 얘는 지는 겁니다. 그게 치킨이에요. 바보 겁쟁이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60년대 미국에서는 치킨 게임이 유행했습니다. 그때는 마주 달렸어요. 마주 달려서 핸들을 트는 놈이 지는 거예요. 완전 미친 게임이죠. 미친 놈들이죠. 근데 이런 미친 짓을 왜 했을까요? 그 미국의 젊은 남자들은 수컷들이 미친 짓 할 때는 뻔합니다. 그 제임스 딘은 이해가 돼요. 그 여성인 나탈리 우드였어요. 할만하죠. 근데 거기서는 건달이 실제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너무 용감했어요.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치킨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에게 자기가 미친놈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믿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미친놈에 직진할 거를 알면 상대방은 틀겠죠. 그러니까 계속 미친놈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보는 앞에서 브레이크를 고장내버립니다. 그럼 나는 브레이크를 밟아봐야 직진할 거니까 상대가 틀겠죠. 즉 미친놈이 이기는 게임이 치킨 게임입니다. 근데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여성들이에요. 직진한 놈하고 핸들을 튼 놈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핸들을 튼 놈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직진한 놈을 선택하니까 남자들이 직진하는 거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직진한 사람을 선택해요? 나쁜 남자가 좋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지금도 좀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 게임에서 합리적인 행동은 상대가 협동하면 나는 배반합니다. 즉 상대가 핸들을 틀 것 같으면 나는 직진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직진할 것 같아요. 이 1 이게 더 크죠? 2가 더 크죠? 이 1 이게 크니까 그때는 이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건 균형이 두 개입니다. 협동하면 배반하고 배반할 것 같으면 협동한다. 두 개입니다. 치킨 게임도 현실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재작년 겨울에 한국에서 거대한 치킨 게임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다 그 치킨 게임에 관심이 있었어요. 뭘까요? 치킨 게임의 두 당사자, 플레이어들은 A, B 당사자들은 자기가 미친놈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게 언론에 다 보도됐어요. 뭘까요? 대선의 후보 단일화가 바로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완주할 거야. 직진할 거야. 라고 양쪽이 계속 신호를 보냈죠. 난 민주당 후보가 언제 양보한 적이 있어 그러면서 끝까지 간다 그러고 안철수는 국민의 새정치가 국민이 새정치를 원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간다 그러다 결국 결론은 문재인 미친놈, 안철수 바보, 치킨 이렇게 끝났죠. 물론 그래도 선거에서 졌습니다만 둘 다 나왔으면 확실히 졌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 박근혜 정부는 훨씬 더 강력했을 겁니다.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치킨 게임입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개지만 협동협동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사슴사냥 게임입니다. 사슴사냥 게임은 루소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부족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이 부족은 두 가지 동물을 사냥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슴, 하나는 토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슴은 협동해야만 잡을 수 있어요. 사슴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둘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몰아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토끼는 혼자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을 잡아서 둘로 나누면 사슴 반 마리가 토끼 한 마리보다 고기도 많고 맛도 더 좋습니다. 따라서 사슴을 잡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사슴을 잡기로 하고 서로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앞으로 토끼가 쪼르륵 지나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딜레마죠. 제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토끼 잡으러 가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상대의 행동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가 길목을 지키고 있을 거라면 나도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사슴을 잡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나 상대가 토끼를 잡으러 갈 것 같으면 나도 토끼를 잡으러 갑니다. 어느 쪽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즉 상대가 협동하면 4, 배반하면 4니까 나도 협동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배반하면 토끼 잡으러 가면 협동하면 1, 배반하면 2니까 배반합니다. 즉 협동에는 협동으로 배반에는 배반으로 이게 사슴사냥 게임입니다. 다른 두 가지와 다른 것은 사슴사냥 게임에서는 개인도 가장 좋은 선택, 사회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가 배반하지 않고 협동할 거라는 걸 내가 믿어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수의 딜레마나 치킨 게임을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협동할 거라는 걸 상대가 믿고 상대가 협동할 거라는 걸 내가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즉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 방식은 서로를 신뢰하고 그래서 서로 협동해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이제 죄수의 딜레마, 가장 어려웠던 사교육의 딜레마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한다 그러면 나도 한다. 맞아요. 안 하면 우리에만 떨어지잖아요. 특히 지금의 어떤 시험 구조에서는 실제로 점수 올리는 데는 사교육이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진짜예요. 우리나라 사교육 학원이 미국에도 진출했어요. 미국의 SAT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들이 과외를 하더니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전부 한국 학원에 지금 등록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성적 올리는 데는, 등수 올리는 데는 사교육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없을까요? 우리 애들이 무조건 지는 이 게임을 어떻게 없을까요? 남들이 시키면 시킨다. 그러나 남들이 안 시키면 나도 안 시킨다는 사람이 늘어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 시키면 안 시킨다는 이거예요. 남들이 협동하면 안 시키면 나도 안 시키겠다.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아이쿱에도 강연을 많이 하는데 아줌마들이기 때문에 보통 10시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근데 5년 전부터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최근에 올수록 점점 안 시키면 안 시킨다는 답이 늘어납니다. 안 시키는데 우리 애만 시켜서 올리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남들이 안 시킨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게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자, 남들이 안 시킨다는 것을 시키게 믿는 게 바로 이 다섯 가지 조건과 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나 치킨게임은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회적 상황은 대부분은 사슴사냥게임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사슴사냥게임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그렇게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노박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의 수학과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이거는 Five Rules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인데 6페이지짜리 논문입니다. 사이언스에 실린 6페이지 논문이고 이 그림은 그 논문에 나온 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영어만 한글로 바꾼 거예요. 인간은 이 다섯 가지 방법에 의해서 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섯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게 이 표가 전부 죄수의 딜레마가 사슴사냥게임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즉 이 다섯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수의 딜레마를 사슴사냥게임으로 바꾸는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혈연선택입니다. 학자들 중에서 협동을 가장 많이 오래전부터 연구한 사람들은 생물학자예요. 이유는 다윈이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이론은 자연선택 이론이죠. 진화론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이 생존 경쟁입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 새끼를 늘리는 게 목적이고 그걸 향해서 경쟁한다. 그리고 가장 그걸 잘하는 애들이 살아남는다. 생존 경쟁이죠. 그런데 다윈은 현실을 관찰하는 생물학자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서로 협동하는 동물이 있다는 걸 얼마든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협동을 잘하는 동물. 개미? 또? 벌. 그렇습니다. 다윈은 주로 개미를 관찰했지만 꿀벌의 경우는 협동을 굉장히 잘하는데 극단적인 협동을 합니다. 만일에 벌집이 공격을 받으면 일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서 공격을 하고 자기는 죽어버리죠. 이건 이타적 행동이에요. 남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다윈의 생존 경쟁 이론 갖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기가 살아남고 새끼를 늘리는 게 목표인데 남을 위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윈이 사기를 쳐요. 협동하는 종이 있다. 이 협동하는 종이 경쟁하는 종보다 잘 살아남는다면, 그러니까 협동하는 종은 경쟁하는 종보다 더 우월할 수 있다. 스스로 잘 살아남기만 한다면. 이것도 자연선택이다. 자기 이론의 일부라고 사기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을 따르는 생물학자들은 협동을 해명했어야 돼요. 그래서 해결한 것이 혈연선택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돕는다. 왜? 자식이 자기 유전자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촌수에 따라서 협동 결정된다. 촌수가 가까울수록 협동은 잘 일어나겠죠. 부모와 자식은 1촌, 그러다 4촌이 되면 좀 뜸해지고
8촌, 16촌 내려가면 이제는 남남이 돼서 협동이 잘 안 일어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유하는 유전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협동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유전자가 적으면 협동은 잘 안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생물학자들은 모든 협동을 설명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가 있죠. 동경 지하철의 이수연 씨. 이런 경우도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수연 씨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공유하는 유전자가 있었다.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는 게 낫죠. 어느 쪽을 통해서 유전자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명령을 해서 희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즉 모든 건 유전자, 이 의인화된 유전자. 사실은 인간이 사람이 그렇게 진화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혈연선택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어때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곤경에 처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도와주고 싶죠. 혈연선택에 가까운 겁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무섭대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남을 신뢰한다는 건 자기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겁니다. 사기당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남을 신뢰한다는 건. 외국에서 한국 사람 보니까 아 도와야 되겠다? 그건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무장해제한 거거든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상태에 들어간 거죠. 제가 우리 마누라를 차여사라고 부르는데 차여사가 한동안은 밤새워서 털모자를 짰습니다. 조그만 털모자를 짰어요. 우리 집에는 애도 없는데 왜 그 털모자를 조그만 털모자를 짰을까요? 아프리카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아프리카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대요. 근데 털모자가 있으면 얼어 죽는 아이들이 확 줄어든대요. 그런데 혈연선택 이론에 따르면 차여사와 그 아프리카 아이들 사이에 공유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유했을까요? 유전자를. 혈연선택 이론은 강력한 이론이고 생물학에서는 주류예요. 지금도. 그러나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광범위한 협동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상호성입니다. A가 B를 도우니까 B가 다시 보답을 하는 겁니다. 이건 시장하고는 달라요. 상호적으로 돕는다. 상호적 교환이라고 하는 건 reciprocal exchange라고 하는 건 마켓 익스체인지하고 다릅니다. 마켓 익스체인지는 똑같은 양을 교환하는 겁니다. 등가 교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애가 백화점에 가건 할아버지가 백화점에 가건 물건 살 때는 똑같은 돈을 내죠. 똑같은 물건을 산다면. 그러나 상호적 교환이라고 하는 건 등가 교환이 아닙니다. 가령 집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가격이 똑같진 않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께 많아요. 그러나 둘 다 기쁘게 바꿀 수 있는 게 상호적 교환입니다. 직접 상호성은 반복 거래에 해당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해법입니다. 이건 동네 구멍가게 얘기예요. 생선이 들어왔어요. 동네 구멍가게. 겉으로 보기 멀쩡해요. 냄새를 맡아봐도 눈으로 봐도 멀쩡해요. 그러나 나는 유통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 생선이 상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는 조리하다 보면 이게 상했다는 걸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생선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생선을 팔까요 말까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팔까요 말까요? 예? 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시장님이 무서워요? 팔아요? 팔까요 말까요? 팔아요? 안 팔아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뜨내기 손님이면 다시는 안 올 손님이면 팝니다. 그러나 단골 손님이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동네 주민이면 안 팝니다. 그게 직접 상호성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는 이기적 인간이라도 협동하는 경우입니다. 단골 손님이 와서 사서 가지고 요리를 하다가 만일에 그 생선이 원래 잘못된 걸 발견했다면 상했다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시는 안 가겠죠. 즉 직접 상호성에서의 응징은 단절입니다. 또는 더 나쁜 경우는 동네 소문을 내면 그 단골 가게는 망해버리겠죠. 따라서 단골 가게는 주민들을 속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 만나는 반복되는 거래에서는 협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배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직접 상호성에 의한 협동입니다. 이제 부부가 협동하는 이유를 알 겁니다. 부부가 협동하는 이유를 생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죠. 그러니까 협동이 아니라는 게 당연해요. 생물학자끼리 결혼하면 서로 협동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부부는 매일 보는,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글패도 볼 거기 때문에 협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는 협동이 잘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동물은 수컷이 더 약합니다. 모든 동물은 암컷의 수명이 더 깁니다. 한국의 경우 약 10년 더 길죠. 그러니까 수컷이 남자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마누라 눈치를 보게 돼요. 힘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잘리면 그 순간 수컷은, 가령 제가 한미협티 때부터 무지하게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KTX 서울 역 앞에 보면은 노숙자들 많죠. 그때마다 다짐합니다. 야, 내가 이혼당하면 바로 나는. 그래서 나이가 50을 넘어가면서는 차 여사께서 딱 보면 바로 쓰레기 봉투 들고 내려갑니다.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볼 거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협동하는 겁니다. 직접 상호성. 간접 상호성은 A가 B를 도와줬는데 관계가 없는 C가 A를 돕는 겁니다. 이건 흔히 얘기하는 평판, 영어로 얘기해서 reputation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극단적으로 내가 한 일이 이마에 기록되고 그래서 남들이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정태인 협동 두 번, 배반 열 번. 여러분이 행동할 때마다 다 기록돼요.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고를까요? 다 볼 수 있어요. 이마에 다 써 있으니까. 협동이 많은 사람을 고르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배반할 수 없습니다. 즉 평판이 정확하게 알려지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협동을 하게 됩니다. 맞겠죠? 이건 이미지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실험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미지 스코어링이 내가 한 행동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남에게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사람들이 협동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배반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나하고 일하려고 하지 않아서 나는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협동하게 됩니다. 사회가 투명하면 협동이 잘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하고 사람들이 그 언론을 믿게 되면 그 사회는 협동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나 언론이 사실을 숨기게 되면 언론 자체를 못 믿겠어요. 남에 대한 평판을 하나도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협동이 안 일어나겠죠. 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를 최소화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게 간접상호성입니다. 치사하게 차 여사는 간접상호성도 이용합니다. 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뢰와 협동을 설파하고 다녀? 네가 집에서 하는 행동을 내가 인터넷에 올려볼까? 그럼 바로 쓰레기 봉투 들고 내려갑니다. 간접상호성에 의한 협동. 네트워크 상호성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집단선택은 이런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어서 삽니다. 여기가 화성, 바로 밑에가 평택이죠? 예, 평택입니다. 화성에는 협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평택에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많이 삽니다. 시장이 발전했다고 해도 좋아요. 협동하는 사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만나면 무조건 이기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아까 표에서 보면, 제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보면 이기적인 인간 4, 협동하는 사람 1. 항상 당하니까, 착한 사람이 당하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언제나 이깁니다. 그러나 집단에서 보면, 집단 간 경쟁을 할 때는 집단 내에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까 표에 3, 3이었죠? 협동, 협동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2, 2죠. 제수의 딜레마에 배반, 배반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인간들끼리니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는 협동하는 사람이 많은 쪽이 이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인 쪽이 이기지만 집단적으로는 협동하는 쪽이 이깁니다. 이건 상당히 많이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흔히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에 아테네가 훨씬 더 뛰어났지만 스파르타가 100년을 더 오래 살아남은 이유를 이걸로 설명합니다. 스파르타에는 영화에 나오는 200전사인가요? 300전사인가? 예, 전사들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규범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바로 이런 얘기들이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죄수의 딜레마를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꿉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슴사냥 게임 상황이 왔어요. 협동을 할 수도 있고 배반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사교육에 대해서
남들이 안 시키면 나도 안 시키고, 그러나 지금 다 시키기 때문에 시킨다. 그러나 안 시킬 수만 있다면 안 시키겠다는 상황까지는 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됩니까? 왜냐하면 모두 시키는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상위 1%가 아니면 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99%에 있다면 당연히 모두 안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도와 사회규범과 네트워크. 근데 네트워크는 부분적 해결이기 때문에 이걸 빼면 제도와 사회규범입니다. 그게 신뢰를 낳게 합니다. 제도는 이런 겁니다. 사교육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대통령이. 그래도 하겠죠. 숨어서. 그러다 걸린 사람은 어떻게 벌을 주면 좋을까요? 에? 사형? 이거 어때요? 걸리면, 예, 걸리면 아이의 수능 자격을 3년간 금지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벌금도 아니고. 그래도 아마 못할걸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남들이 안 시킨다는 걸 믿을 수 있죠. 그러면 나도 안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안 시킨다는 걸 믿을 수 있으면 남들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교육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쉽죠? 실제로 사교육 중지 명령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누구죠? 전두환이 했습니다. 81년 8월에 사교육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리고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효숙 씨가 큰딸이에요. 81년 7월에 모든 과목 과외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학생들은 완전히 망했죠. 아르바이트가 다 끊겨버리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 교육개혁은 전부 독재자들이 했어요. 우리 형하고 저는 3살 차이인데 제가 2월생이기 때문에 학번으로는 2개 차이예요. 근데 우리 형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 다 봤어요. 근데 나는 중학교도 안 보고 고등학교도 안 보고 대학교 시험만 봤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사이에 시험이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2년 만에, 2년 사이에. 그 사이에 박지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지만이 중학교 올라갈 때 되면 중학교 시험이 없어져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되면 고등학교 시험이 없어져요. 박지만이 일반 대학교 갔으면 대학 시험도 없어질 뻔했습니다. 자식이 육사 가는 바람에 대학 시험이 살아남아서 지금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개혁은 좀 더 심하게 사람들의,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동의만 얻는다면, 사실 잘 설명만 들으면 충분히 사교육 중지의 학부모들은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게임이 아주 불리한 게임이거든요. 부자들한테 아주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입시 자체를 바꿔야 되지만 어쨌든 할아버지 경쟁이 되면 안 되죠. 할아버지 재산 경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할아버지 재산이 많으신 분은 찬성하시겠지만 재산이 없으신 분은 사교육 중지가 맞는 답입니다. 사회규범은 더 강력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협동하는 게 규범이에요. 협동이 규범인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으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착한 애가 나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혀를 찢찢찢 차요.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려고 너 이러니? 그러면서 애한테 이기적인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규범이 이렇다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규범은 사회나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미국이 있다면 스웨덴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스웨덴은 협동하는 사람이 많은 쪽일까요? 이기적인 사람이 많은 쪽일까요? 협동하는 사람이 많은 쪽입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3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은 어떨까요? 30년 전이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예, 이쪽입니다. 30년 전은 분명히 우리가 훨씬 못 살았지만 살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점점점 각박해지죠. 이기적이 되죠. 그 기점은 언제였을까요? 우리 사회가 갑자기 이기적인 쪽으로 바뀐 건 언제였을까요? 예, 97년경입니다. 저는 경제학을 하니까 모든 지표를 다 장기 그래프를 그리는데 모조리 95, 96년에 꺾입니다. 다 거기서 꺾여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광고 카피 뭘까요? 부자 되세요. 2002년 1월 1일 김정은 씨가 그 소리 들었을 때 미쳤나 했어요. 이런 더 지저분한. 그러나 그 뒤로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뭔가 굴려야 될 것 같죠? 옛날에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에 예금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은행 지점이 제일 많았어요. 왜? 차이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뭔가 복잡한 증권을 사야 되는지 무슨 채권을 사야 되는지 펀드를 사야 되는지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돈을 끌어올려서 또 여러분 돈이 날아갔습니다. 어쨌든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삼성이 유행시킨 광고 카피는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 데였습니다. 모두 1등이 되자야 어떻게 1등이 모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강조하고 루저와 승리자 사이의 간격을 점점점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차이가 불평등이 점점점 심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러면 피튀기 경쟁을 하죠. 그러나 그만큼 사회는 오히려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굉장한 사회 갈등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우리는 근데 이렇게 다행히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익혀져 있어요. 노박이 굉장히 유명한 생물학자인데 이 논문을 6페이지짜리 논문을 대중이 읽기 좋게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나왔어요. 2012년에 번역이 나왔어요.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초협력자입니다. 제목은 영어로 Super Cooperator. 무지무지하게 협력을 잘하는 협동을 잘하는 동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노박이 생물학자라고 했잖아요. 슈퍼 코어퍼레이터라고 부른 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벌? 개미?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원래 협동을 더 잘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100만 년을 수렵 채취 시대로 살았습니다. 인간이 한 130만 년 된다 그러는데 120만 년을 20만 년 이상을 수렵 채취로 살았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인간은 수렵 채취 시대에 가장 나약한 동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뭐 몸집이 커요, 띠띠기를 잘해요, 털도 없잖아요, 이빨도 없고. 그런데도 살아남은 건 100만 년 전부터 이미 인간은 50명 정도의 부족을 이루어서 똘똘똘 뭉쳐서 겨울 한파를 해결하고 이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불을 발명하고 언어를 발명하고 도구를 발명하면서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힘을 가지게 됐죠. 즉 인간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협동을 잘하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숭이는 4살이 되면 성체가 됩니다. 4년이 되면. 인간 1년 된 아기, 즉 갓난아기죠. 돌베기. 4살 된 원숭이와 돌베기 아기 중에 어느 쪽이 돕는 행위, 남을 돕는 행위 또는 협동하는 행위를 더 잘할까요? 원숭이가 잘할까요? 아가가 더 잘할까요? 아기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원숭이와 다 큰 원숭이와 아기가 보는 앞에서 어떤 어른이 열심히 시험지를 호치키스로 찍어요. 그러다가 실수한 척하면서 호치키스를 탁자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종이를 들고 들어오면서 두리번거립니다. 호치키스를 찾는 거죠. 원숭이와 아가 중에 어느 쪽이 손가락을 들어서 호치키스를 가리켰을까요? 예, 아가가 가리켰습니다. 26명 중에 무려 24명이 가리켰습니다. 원숭이는 단 한 마리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원숭이와 인간은 굉장히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와 인간의 결정적 차이점은 인간은 남을 도울 줄 안다는 거죠. 그게 몸에 익어 있어요. 왜? 남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100만 년 동안. 그래서 인간은 남을 돕는 행위를, 돕는 능력을 가장 많이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 300년 그리고 최근에 30년 동안이 남을 돕는 행위를 억지로 막은 거예요. 여러분, 경쟁할 때 즐거워요? 남을 도울 때 협동할 때 즐거워요? 협동할 때 즐겁다면 그렇게 진화한 겁니다. 자, 이 문제만 풀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 수능 경제 2번 문제입니다. 3점짜리예요. 안 보이시죠? 근데 보여요? 예, 보이는 분은 답변을 하십시오. 아마 여기서 가장 젊으신 분은 누굴까요? 또는 가장 어린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손 들어봐요. 자기가 제일 어리다.
화성 시청에서 내가 제일 어리다 손 들어보세요. 저기 고개 숙인 분? 제일 어려요? 답은? 옛날에는 이거 1분 만에 풀던 문제예요. 11시까지 끝내야 돼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나쁜 문제입니다. 왜 나쁜 문제냐면 이건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유럽에서는 10살, 제가 살던 영국에서는 10살 이하의 어린이가 혼자 밖에 걸어다니면 불법이에요. 혼자 못 걸어다녀요. 그래서 길을 건너면 바로 우리 집이에요. 그래도 교문밖에 못 나와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나가는 순간 만약 경찰이 보면 부모는 잡혀가요. 그래서 부모가 가야지 애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지각을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의 지각 문제는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자꾸 지각을 하니까 벌금을 물렸어요. 보통은 벌금을 물리면 벌금 물기 싫어서 지각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니까, 물질적 유인에 반응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봤더니 늘어났습니다. 지각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아직도 답을 모릅니다. 이건 원래 2001년 하이파 유치원 실험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근데 2007년에 문제를 냈으니까 그 문제를 알고 낸 거예요. 이건 누가 알고 이 문제를 낸 겁니다. 첫째는 벌금이 너무 적었다. 2달러였으니까 비슷해요. 2천원. 그래서 5달러로 올리니까 줄었다. 벌금이 늘어나니까 줄었다. 즉 부모들은 물질적 유인에 반응한다 를 답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다 를 답으로 유도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실험도 했어요. 처음에 그럼 2천원 때는 왜 사람은 오히려 지각이 늘었을까? 너무 작아서? 그러면 한번 없애볼까? 원래로 돌아갈까요? 그러면 2천원이라는 벌금을 없애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처음 원래 상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천원을 벌금을 없앴을 때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10명 지각하는데 2천원 벌금을 누리니까 1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2천원이라는 벌금이 나쁜 제도잖아요. 벌금까지 물렸는데 지각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앴더니 10명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20명 이상으로 지각이 더 늘어났습니다. 원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청와대에서 정책 만들 때도 원래 모든 정책은 보통은 나쁜 행위라고 생각되는 데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죠. 세금을 물리죠. 좋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건 보조금을 주죠. 그런데 그게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벌금을 물렸더니 사람이 진짜 부모들이 이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선생님한테 미안하니까 제 시간에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벌금 물리니까 벌금 물고 말지 뭐 이렇게 된 거고, 그 벌금마저 없애니까 더 늘어난 거예요. 즉 제도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함부로 물질적 인센티브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아이들 심부름이에요. 애가 엄마 심부름하면 고맙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니까 돈 주죠. 근데 그게 돈 줘 버릇하면 그 다음에 돈 안 주면 절대로 심부름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은 더 많이 줘야 되죠. 즉 원래 심부름이라는 게 엄마를 위하고 가족을 위해 일원으로서 하는 그런 규범이라고 하는 건 사라져버린 거죠. 돈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 인센티브가 어떨 때는 시너지가 되고 어떨 때는 관계가 없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수혈을 하죠. 이 피는 전부 헌혈에서 온 겁니다. 어떤 나라도 피를 사오지는 않아요. 수입하지는 않아요. 딱 한 나라 빼고.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량을 피를 수입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왜 피를 수입했을까요? 광우병 때문입니다. 저는 헌혈을 못해요. 여러분은 의식 안 했겠지만 헌혈하러 가면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영국에 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살았다 그러면 헌혈 못해요. 제가 그때 영국에 있었어요. 그만큼 광우병은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헌혈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헌혈할 때마다 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헌혈 양은, 전체 헌혈 양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똑같을까요? 모릅니다. 그런 실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도덕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늘어난 측면도 있겠죠.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런데 바로 옆에 헌혈차가 있어요. 그럼 헌혈하고 만 원 받아서 짜장면 먹으려고 헌혈하는 쪽에서는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매주 헌혈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만 원을 준다 그러면 헌혈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순결한 뜻이 훼손됐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헌혈이 매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정책을 할 때는 이 정책이 도덕규범, 사람들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지,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를 언제나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 경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반도 못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는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됩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함부로 물질적 인센티브를 주면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협동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건 시장경제입니다. 이기성이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낳는다. 분명히 작동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정부 가는 게 공공경제예요. 공공성에 입각해서 보통은 민주주의 또는 독재 정치에 의해서 평등을, 재분배에 의해서 평등을 달성하는 경제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가 훨씬 더 인간에게는 보통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새로운 거로 느껴지겠지만 인간 본성에 가장 맞는 건 사회적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경제는 생긴 지 300년밖에 안 됐죠. 시장이 일반화된 건. 국가가 있어야 공공경제가 있으니까 국가는 만 년도 안 됐습니다. 만 년 전에 농업이 생겼어요. 그럼 그 이전에 100만 년은 그럼 뭐예요? 인간이 살았으니까 그것도 경제라고 부른다면 그건 바로 사회적 경제라는 거죠. 즉 사회적 경제는 상호성에 입각해서 협동을 하고 그래서 연대를 달성하는 경제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책이 350페이지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쓸만한 게 이겁니다. 이 그림이 들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아까 오스트롬의 다섯 가지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죠? 오스트롬의 여덟 가지 규칙, 그리고 마지막에 노박의 다섯 가지 원리, 그 그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ICA 7원칙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7원칙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는 수학에서 도출한 거예요. 이거는 오스트롬이 500개 사례를 연구해서 일반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ICA 협동조합 2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면 협동이 잘 된다를 뽑아낸 겁니다. 다 협동에 관한 규칙들입니다. 보시면 민주주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통과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거꾸로 얘기하면 협동조합이든 또는 어떤 팀이든 일을 하는데 뭔가가 잘못된다면, 협동이 잘 일어나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건 이런 규칙들 중에 어떤 거를 어긴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 기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이 규칙이 이 일에서는 뭘 의미할까를 토론해서 그걸 정하는 것들도, 서로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규칙 중에 어떤 것이 어겨졌는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갖다가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화 속에서 협동을 체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할 수 있어요. 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협동에 의해서, 협동이 굉장히 필요한 문제들, 굉장히 딜레마가 많은 문제들은, 갈등의 소지가 많은 문제들은 이 원리들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효율성도 더 높습니다. 즉 우리는 협동에 의해서 더 평등하고 더 효율성도 높은 그런 사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지수가 높은 나라, 평등지수가 높은 나라, 그런 나라가 성장률도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협동조합과 복지국가가 다 발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성에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민들의 뜻을,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걸 돕는 것에 의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그 5개년 계획을 제가 만들었는데 언제 시간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토론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